우리는 조선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 왕국과 공화국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는 공화국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오늘은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석탄도 모르던 나라, 지금은 인공태양을 띄운다. 공동체 에너지원이 인력에서 핵융합으로 바뀌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21세기 공화국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세계에 수출하는가 하면 인공태양,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석탄도 활용하지 못했던 나라, 오로지 인력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땔감을 확보하고 생활용품을 이용하며 삶을 영위했던 조선과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충분히 설치해서 생활제도나 공업발전을 하루바삐 진전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안다. 남북을 통하여 수력과 천연물자가 상당하므로 우리 국민의 행복과 세계에 자랑할 것을 함께 목적으로 삼고 주야로 노력 매진함이 우리의 광활한 전도의 첫걸음이요 부강전진의 호시가 될 것이다. 1949년 6월 4일 당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전남 목포 중류발전소 준공식 때 보낸 치사입니다. 목포 중류발전소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만든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를 만들게 된 경위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 조직인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38선 이북을 지배하던 김일성 정권은 나흘 뒤인 5월 14일 대남 송전을 중단했습니다. 식민시대 때 건설된 수많은 수력 화력 발전소가 80%가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송전 중단으로 대한민국은 그 당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장은 맥을 잃고 거리는 실명의 어둠에서 헤매니 문화생활의 진전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듬해 1949년 6월 민간기업인 남선전기 주식회사가 미국 원주 자금으로 5,000kW짜리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포 중류발전소입니다. 준공식은 1949년 6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만든 최초의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만든 경위는 이렇게 어떤 장밋빛 꿈을 꾸고 만든 게 아니라 쫓기듯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발전소였죠. 대통령 이승만은 그 준공식 치사에서 남북통일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모자란 만 1년 만에 김일성이 6.25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개전 한 달 만인 7월 24일 이 목포 발전소는 폭격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있던 발전시설도 20%가 파괴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에너지원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21년 11월 22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연구소가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30초 유지하는 성공했습니다. 1억도 플라즈마는 뭐냐 하면 태양이 열 에너지를 내는 핵융합 방식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인위적으로 30초라는 초장기간 유지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겁니다.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무궁무진하죠. 꿈의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걸 인공태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 발전은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 시점에서 이 꿈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과 그 옛날 조선 왕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북학파라고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업과 생산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정조 때 학자들이죠. 그중에 박재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재가가 자기가 쓴 북학의라는 책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나라는 철을 석탄을 사용해서 제련한다.
석탄은 화력이 세서 단단한 쇠도 제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병기와 농기구는 우리보다 곱절이나 견고하고 예리하다. 중국에서 사들여온 철 제품이 손상되기라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단련하지 못한다. 이 북학의 4편이 나온 해가 1778년입니다. 석탄을 동력원으로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한창일 때, 그때였죠. 조선 지식인인 이 박재관은 조선에는 없고 청나라에는 있는 동력원, 석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때가 1778년입니다. 박재관은 또 당시 왕인 정조에게 올리는 진상본 북학위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정책을 이렇게 입안을 해주죠. 단천과 양근에서 석탄이 난다고 하니 석탄을 도입해 농기구나 수레바퀴를 제조할 때 사용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이를 조선 정부가 수용해서 정책화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17년 뒤인 1795년에 이가환이라는 학자가 자기 문집 정헌쇠록이라는 문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경, 그러니까 북경 시장에서 들여온 칼과 가위는 한번 부서지면 다시 벼릴 수 없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는 이들을 석탄으로 벼려서 제련한 것이라서 그렇다. 석탄으로 제련한 쇠는 수치로는 다시 제련할 수 없다. 1795년에 이가환이라는 학자, 이 사람도 북파와 같은 실용주의 학파였습니다. 나중에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를 명으로 처형되고 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 조선에서는 석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795년 그 시점까지요.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석탄은 전 첨단 동력원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든 그 당시 일본에서든 초보적인 단계로 이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죠. 조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숯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87년이 지납니다. 1882년에 양진화라는 선비가 조정, 그러니까 고정 정권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석탄이라는 것은 싸고 용도가 넓습니다. 중국과 서양에서는 이 석탄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은 석탄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평양에서 석탄이 나니 이는 하늘과 땅이 준 복입니다. 이름은 탄이지만 이용 가치는 금, 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1882년 음력 11월 19일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소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가환 또 그전에 박제가 이런 선진적인 학자들이 실용적으로 석탄을 이용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근 100년이 지난 1882년 그러니까 20세기를 18년 남겨둔 그 시점에서도 석탄은 조선에 실용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07년 3월 주일 독일 영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헤르만 산더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을 찍어서 남깁니다. 그 가운데 이 사진 한 장, 집을 짓는 사람 5명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지키는 사람이 2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 5명 가운데 3명만 일꾼이고 2사람은 감독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분도 달랐거나 일손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 남아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목공사 등 뭐든지 거긴 인력이 다 투입이 됐고 석탄을 이용한 다른 뭐 화력을 이용한 그런 기계장치 이런 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에는 인력을 능가하는 동력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극도로 낮았고 따라서 가난했죠.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통일을 희구했던 꿈은 일장춘몽이 됐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해서 전력을 나눠 가질 수 있으려고 했던 그 대통령 이승만의 꿈은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신생공화국 대한민국은 이 파괴된 발전소 재건 그리고 원자력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년 되지 않은 그 신생공화국이 원자력이란 새로운 동력원의 미래를 건 겁니다. 1955년 7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협정에 가조인합니다. 그 이듬해서 2월 3일 이 협정이 정식 체결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9일 대통령령으로 문교부의 원자력과가 신설이 됩니다. 1958년 2월 22일 원자력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해 7월 4일 대통령 이승만은 연구로 1호기, 그러니까 상용 발전을 위한 원자로가 아니라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용 원자로 1호기 구입을 승인을 합니다. 그때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몇 달 차이를 두고 연구용 원자로를 완공하거나 점화를 했던 상태였습니다. 1959년 2월 3일 대한민국 원자력연구소가 설비됐습니다. 참 드문 일입니다.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가 설립이 된 겁니다. 무언가 해안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가 설립된 장소는 서울 동숭동에 있는 서울 물리대 캠퍼스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959년 7월 5일 미국에서 구입해온 연구용 원자로 기자재가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 7월 5일입니다. 이후에 진행 속도가 무척 빨라집니다.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재 도착 9일 만인 7월 14일 연구로 1호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기공식에는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직접 참석해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호기는 몇 년간의 연구 끝에 1962년 3월 19일 오전 10시 50분 핵연료, 물론 미국에서 구입한 연료입니다. 를 장전해서 3월 23일 정상 가동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8년 첫 상업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준공됐습니다. 그게 1978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2년 전인 1976년 3월 원자력연구소는 자그마치 2000년까지 대한민국 전력 5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발전소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설계까지도 국산화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핵심 목표 가운데 원자로 설계 기술 그리고 연료 국산화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세월이 흐릅니다. 1986년 12월 4일입니다. 체르노빌 사건 아실 겁니다. 구소련 옛날 소련의 체르노빌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원전 시장이 움츠러들었던 그 1986년 겨울날입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기술 국산화를 위한 출점식이 있었습니다. 이 원자력 개통 설계 연구원 44명이 미국 동부 코네티컷에 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설계 센터로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설계 기술 국산화를 위해선 배워야 하니까 어렵게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그 기술을 배우러 연구원 44명이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장이 한필순이라는 박사였습니다. 이 한필순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그냥 떠나면 될 걸 아예 이벤트를 만들어서 의례를 치는 겁니다. 거기서 한필순의 제안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필 설계 기술 자립. 이는 소장 한필순이 가진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라고요. 훗날 세상을 뜬 한필순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비석의 기단에 똑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라고요. 그 당시 원자력연구소 기계부장이었던 김병기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설계기술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 체르노빌 사태로 장기간 기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모두 합쳐서 200명이 넘는 유학파 연구원들 가운데 낙오되거나 이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명감 가득한 그 연구원들의 노력 끝에 설계는 물론 핵연료 제조까지 국산화를 하고 이제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 수출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가진 기술을 사장시키려는 부정적인 노력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있었죠. 그게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핵
분열 에너지에서 한 발짝 나가서 태양 에너지와 원리가 같은 핵 융합 에너지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핵 융합은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리튬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개발 방식입니다. 중수소와 그리고 여기 생성되는 삼중수소와 결합을 할 때 헬륨이 생산이 됩니다.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과정인데 기술적으로 1억 도라는 태양 같은 초고온을 만들어야지 벌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어렵죠. 이 핵융합에너지 연구를 위해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연구소, 국책연구소 설립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융합을 위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가 있습니다. K-STAR라고 합니다. 1995년 K-STAR가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년이 걸려서 완공이 됐죠.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1억 도의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2011년 이후에 이 K-STAR가 몇 가지 기록을 세우는데 이 모두가 세계 최초며 세계 최고입니다. 2018년에는 이 1억 도를 1.5초간 유지하는 성공을 합니다. 1.5초. 눈 깜빡할 새죠. 하지만 이것도 그 당시에 세계 최초였습니다. 2020년에는 20초 동안 안정적으로 1억 도를 유지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21년에는 자그마치 30초 동안 플라즈마를 1억 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요, 두 달 정도 50초 유지가 목표입니다. 2026년에는 300초 유지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300초가 지나면 안정되고 지속적인 핵융합이 가능해지는 게 입증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후에는 24시간 동안 정상 가동시키는 기술이 확보된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를 이용해서 상용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K-STAR가 있는 구역 벽면에는 70여 개의 참여기업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구원의 기술력과 과학적인 원리만으로 만들 수가 없죠. 제조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기, 물론 연구용이긴 하지만 이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0군데가 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로고들이 K-STAR가 있는 구역 벽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이 유석재라는 분입니다. 이 유석재 원장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로고들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울컥한다고요. 울컥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공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 3면을 포위하고 있는 바닷물이 순식간에 미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닷물 45리터를 정제하면 이 열량이 자그마치 석탄 40톤이 내는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석탄도 모르고 살다가 식민시대를 겪고 전쟁을 겪은 신생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이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박종윤입니다.